등장을 알렸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장희원 씨입니다. 들으니까 독특한 시선과 매력 있는 목소리, 뭔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.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곡으로 편지 들려드릴게요.
생각해오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다 짜온 거고요. 제가 짜온 거 중에 하나, 오늘 태풍이 사실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요. 네, 좋아서요. 네, 그냥 노래할게요. 다음 노래는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거든요. 날씨도 너무 덥고, 그래서 정말 뻔하게 여름에 관련된 노래를 할 거예요. 여름땡이라고 작년 이맘때 제가 발매했던 곡인데, 아 맞다, 저 이거 저 계속 저 얘기 이름 얘기하려고요. 저 장희원이에요. 지나가는 모든 분들은 저 장희원이에요. 한 곡 끝날 때마다 장희원이라고 말을 해요. 여름땡 할까요? 유난히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마셔봐도 소용이 없고 더위를 많이 타는 날 하루 종일 찡그린 표정을 볼 수가 없어 널 만나면 괜한 짜증을 내 요즘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니까 저 유튜브 채널도
곧 개설하고 음원 사이트에 장희원 치면 엄청 더 많이 음원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한 몇 주 내로 유튜브 채널 열 건데 유튜브 이름이 강낭당낭 망방상 앙장희원이에요. 가나다 순으로 장까지 갔거든요. 강낭당낭 망방상 앙장희원. 외우기 되게 쉽죠. 한 2, 3주 정도 후에 그렇게 쳐보시면은 막 올릴 거니까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는 구독과 알림 설정, 알람 설정? 아니 맞아, 그거 해주시면 돼요. 다음 곡은 제가 토이스토리 되게 좋아해서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곡 한글 버전으로 불러보겠습니다. 마지막 곡이고요. 마지막으로 5cm 부를 건데요. 이거 자랑 하나 하면 사실 이거 요즘 핫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멜로망스의 민석이 오빠가 같이 불러준 곡이거든요. 오늘은 바빠서 못 오셨지만 음원 속에는 같이 있어요. 그래서 네, 네. 5cm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는 손 잡을 때 덥석 잡는 경우도 있지만 닿을랑 말랑 하면서 잡을 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손 사이의 간격 5cm를 노래한 거랍니다. 닿을 듯 말 듯한 너의 왼손 스칠 듯 말 듯한 내 오른손 우리 헤어
감사합니다. 저는 다니온이었고요. 이어폰 속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맞다. 기타 친 친구 최영훈이에요. 박수 한 번만. 감사합니다.